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거 녹화를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밤에 뭐 작업도 합니다만 클럽하우스에 빠져있느라고 아, 이 녹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댓글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이즈밀의 새로운 퍼포밍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리액션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 저 이즈밀 덕분에 저희 리액션 비디오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즈밀이 또 새로운 퍼포밍을 하러 이 위스 USA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지난 이즈밀의 퍼포밍 비디오가 보니까 지금 4,965만. 와, 조회수가 미쳤어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핫한 남자는 이즈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즈밀과 한 명의 래퍼가 버스에 탑승을 했죠. H-BOMB이라는 래퍼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컬래버레이션 한 곡은 Cultura라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읽는 거를 구글 번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Culture라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지만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나타났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염세적이고 어그레시브한 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뭐 미디어나 리액션 유튜버들이 이즈밀과 함께 에미넴을 거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런 래퍼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땐 잘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좀 굉장히 좀 진짜 랩의 어떤 기술의 어떤 절정의 기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래퍼를 좀 간만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밀과 H-BOMB이 함께한 컬투라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ish 107.5. I could just flow with the panic of living losers when I'm living in America, sitting killing losers. 아니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압살을 하고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와. 오우. 근데 둘이 의상도 그렇고 약간 미러전 같아. 서로 거울 보면서 랩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와, 데칼코마니 같기도 해. 야. 타이트하게 가다가 훅에서는 굉장히 서정적인 바이브를 또 들려주네요. 오. 야, 타갈로그어로 전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타이트한 랩을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느낌이 되게 듣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두 사람의 느낌이 이제 이즈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에미넴을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이 H-BOMB이 나타나니까 한 명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바로 로이스 다 5'9'인 것 같아. 워낙 에미넴하고 로이스가 환상의 컬래버레이션이 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고 랩의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레벨을 높인 래퍼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약간은 에미넴과 로이스 다 5'9'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와, 미쳤는데? 호호!
와. 우리는 지금 뭐 트랩이나 칠한 힙합 음악들에 요즘 많이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굉장히 이 퍼포먼스를 봄으로써 굉장히 숨 막히는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이 곡이 마냥 타이트만 하진 않아요. 되게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랩에 있어서. 오. 야. 와, 미쳤다. 이분은 이 위시버스에 출연하면은 유튜브 조회수로 역사를 쓰고 있는 래퍼 같아요. 이지 밀. 와, 이 정도면은 진짜 미국의 많은 레이블들이 이 사람한테 진짜 전화 많이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능이면은 이 사람한테 전화 연락이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출연한 H범이라는 래퍼도 진짜 카리스마나 임팩트나 랩할 때 바이브 같은 게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이즈메과 H범이 무슨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나눠지는 듯한 느낌으로 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와, 그러니까 더 소름이 돋았던 거예요. 저는 래퍼 두 명이 서로의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곡들을 예전에도 좋아했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에미넴과 로이스타 파이브나인 같은 경우가 있었고 다른 바이브지만은 나즈 앤 에이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소드맨 앤 레드맨도 있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야, 이 두 사람은 와 진짜 멋있는 콜라보레이션.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랩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와, 쾌감이 있습니다. 저는 뭐 타이트한 랩이든 뭐 멈블 랩이든 뭐 그런 거를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래퍼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최고의 스킬을 보여주는 래퍼한테 열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는 열광을 안 할 수가 없지. 또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아마 또 다시 한번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힙합 팬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운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